안녕하세요. 칸가케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드리는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리뷰해볼 이야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현대 서티파이드. 서티파이드야 뭐야. 현대 이제 인증 중고차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사이트를 오픈했네요. 여러분들. 나온다 나온다 하던 게 이제 결국엔 이제 현실화 됐습니다. 사이트 보니까 뭐 각종 현대 나오는 차량들. 뭐 사이트 자체는 굉장히 아주 뭐 정리가 잘돼 있어. 아주 뭐 멋집니다. 이렇게 다 보면은 아주 뭐 통계 자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확실히 대기업 중고차 형식이라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모델별로도 한번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팰리세이드 상급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지. 물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제네시스 브랜드관이라서 또 따로 프리미엄 라인들을 또 별도로 해서 또 인증 중고차 사이트로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중 보급용 자동차 가격대가 아주 뭐 후덜덜합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와, 물론 이제 거의 이제 풀옵션급으로 팔고 있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 주행 거리는 거의 진짜 5만 언더로 해서 이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뭐 이렇게 싸졌다 뭐 그런 신차급에 비해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크게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대신에 이제 완전히 이제 옵션은 다 캘리그래피라든가 프레스테이지급 뭐 이런 종류의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그런 차량들로만 판매를 하는 것 같아. 뭐 많이 뭐 그렇다고 뭐 판매를 또 대수를 엄청나게 파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어차피 여기 나오는 출품되는 자동차들, 이제 판매하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뭐 임직원들 차량이라든가 뭐 전시회용 뭐 그리고 이제 뭐 탁송 갔다가 혹시 뭐 이제 장기스가 났다든가 빠꾸 먹은 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아마 가장 상태 좋은 자동차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서 손 봐가지고 이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겠죠. 예. 그런데 와, 생각보다 뭐 신차고 이렇게 가격대가 야 메리트 있다 막 이런 정도의 가격은 역시 예상한 대로 그렇진 않았다는 거. 예. 확실히 뭐 상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아주 신차급에 준하는 아주 퀄리티 좋은 그런 상태긴 해, 자동차들이.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한눈에 뭐 굳이 뭐 이 실차를 가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차를 중고차로 살까 막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차량 가격서부터 할부 금융 이용했을 때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계산해서 60개월로 했을 때도 65만원. 와, 이자가 진짜 많이 그거 하긴 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뭐 계산 견적까지도 편리하게 이 차로 인수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런 건 진짜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시스템화돼서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대부분 다 보면은 2년 2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신차 가격 대비 91%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한 500만원 정도? 네, 이렇게 해서 강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91% 거의 10% 이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차량들을 보면 10% 이내에서 신차 가격 대비 좀 빼주는 듯한, 거의 뭐 10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 7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뭐 8577km 띵 차면은 뭐 거의 신차급이죠, 여러분들. 예. 근데 아주 뭐 생각했던 것만큼 뭐 가격이 와 파격적이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네, 여러분. 예. 대부분의 이제 대중 보급용 자동차들은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신차가 5700만원 캘리그래피 정도 되면은 거기다가 올휠 드라이브에 가솔린 3.5면 그러는데, 저 같으면 그냥 깡통차 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차로. 네, 이거 5000만원짜리 탈 거면은 깡통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차로 아마 많이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싸게 사겠다 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심리적으로 좀 뭐 이 중고차 파리들 막 눈탱이 치고 막 이러고 막 차 막 차로 사기 치고 막 이러니까 막 짜증났었는데, 뭐 일반 소비자들은 막 이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막 피곤하게 차를 중고차 살라 그러면 정말 뭐 몇 년 늙는다는 소리 있듯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안정감 있게 심리적으로 편하게 그냥 신차급에 준하게 조금 뭐 가격은 좀 받더라도 풍성한 옵션으로 해서 가격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700만원 여기 신차 구매 빼고도 뭐 한 375만원 정도 이렇게 빼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옵션 있는 차를 좀 가성비 있게 좀 탈라고 하시고 마음 편하게 탈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 이 인증 중고차가 굉장히 아주 좋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일전에 뭐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렇게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시용 차라든가 임직원 차 이런 것들 법인용으로 나가 있었던 그런 차량들, 직원들한테도 엄청 싸게 팔고 난 30% 이상 싸게 파는 그런 차량들 다시 다 걷어들여가지고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다시 한번 또 인증 중고차로 이제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예, 뭐 크게 저는 뭐 이렇게 현대 인증 중고차가 나왔다고 해서 뭐 가격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대중 보급용 자동차인 이 현대 차들 라인업들만 봐도 이 정도인데, 뭐 여러분들, 이런 아반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엔트리 중에 엔트리인데 거의 뭐 인스퍼레이션이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주행거리는 진짜 얼마 안 뛰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확실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중고차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만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다른 엔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중고차 판매하는 또 회사들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보증금 기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된 차량을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는 진짜 신차급에 준하는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으나 가격적으로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 근데 이제 옵션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만 네. 아예 이제 시승차라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전부 다 시승차를 갖다 놓고 파는 거야? 뭐야 이거? 응? 좀 더 주행거리가 있는 것들을 좀 판매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거의 뭐 와 만 킬로 2만 많이 돼봐야 2만 킬로네. 그렇죠 여러분들? 운행기간 전시차나 이런 거보다는 시승차 위주로 해가지고 시승차나 뭐 전시차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아무튼 저가처럼 이렇게 뭐 옵션을 크게 염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뭐 현대 인증 중고차로 구매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인증 중고차 이런 것들 예, 현대 제네시스도 이렇게 돼 있네. V80 한번 볼까 여러분들? 가장 비싼데 얼마? 8대. 와 상태는 뭐 와 다 뭐 5천 언더에 1만 키로 많이 가야 뭐 2만 언더야 여러분들. 그래도 7,265만원에 3.5T 가솔린인데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꽤 많이 빠지긴 빠졌네. 14,000km 뛰었는 건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신차 가격 대비 한 1,000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빼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7,200만 원에 이제 가져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만km 이상 탄 차를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원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주행거리 뭐 14,000 이런 거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거기다 제조사 보증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그잖아. 2만 킬로 이하가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뭐 1,000만 원 빼주는 거잖아. 예. 3.5T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인증 중고차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대중 보급용 그 현대차 이런 일반적으로 사람들 소비자들 이렇게 싸게 접근해서 타는 자동차들은 굳이 인증 중고차로 살 이유가 없다. 뭐 굳이 뭐 저기 뭐야 풀옵션으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가성비 높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오히려 이제 개꿀 빨면서 타는 사람들은 이런 제네시스 고가 차량이라든가 현대차의 일부 모델들 뭐 그랜저라든가 상급 모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라인업들 중에 팰리세이드나 이런 것들 진짜 뭐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동차들 이런 자동차들을 신차로 사야 돼 사고 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좀 빠진 차로 해서 구매하는 그런 장점은 있겠으나 오히려 이런 제네시스 같은 거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꿀 빨면서 타기 딱 좋은 거지. 어차피 이런 차 신차로 사도 깡통으로 사든 신차로 사든 사자마자 이게 감가가 엄청 많이 때려받는 게 이런 고가 자동차들이잖아.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현대차가 원래 대부분 우리나라 국산차들은 법인이라든가 렌트카 회사 리스용으로 나가는 이런 영업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이렇게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안고 판매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고차 파리들은 아마 전략들을 대부분 이제 5만에서 10만 이내의 차량들 가지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복불복식으로 알아서 가서 곤쳐서 타세요 이제 이런 형식으로 팔아먹는 그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런 차들 제네시스급이라든가 상급 라인업에 있는 차종들 현대차의 몇 개 차종들 외에는 뭐 크게 이제 정말 이제 심리적으로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현대 인증 중고차 조금 뭐 신차 가격 대비 좀 비싸더라도 옵션 풍성하게 담아서 타고 싶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 이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활용해가지고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뭐 마음 편하게 중고차지만 적정한 가성비를 가지고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거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고가 차량을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든 신차로 사서 감가 때려맞는 것 때문에 아 돈 아깝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개꿀 빨면서 어느 정도 좋은 품질의 좀 중고차를 선별적으로 구매해서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접근을 해서 탈라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뭐 크게 현대 인증 중고차가 뭐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대단한데?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중고차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신차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지만 구매하려고 하는 그 구매욕이 더 생기는 건데 신차 가격 대비 크게 막 이렇게 가격이 막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승차나 뭐 임직원들한테 30-40% 싸게 팔았다가 그런 차 다시 이렇게 파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굳이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물론 인증중고차가 나왔다고 해서 신차가 또 안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급 모델들은 아마 이제 앞으로는 깡통들이 훨씬 더 신차급에서는 더 많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놓일 거고
그렇지 않는 이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아예 이제는 수입차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품질 보증만 된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인 거지 가격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썩 이렇게 와닿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렸던 분들은 오히려 실망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뭐 착각방어에 역점을 두고 자기네 신차 가격 방어를 위해서 좀만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돼서 딱 보니까 와 신차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신차 그냥 깡통으로 사야 되겠다 이제. 이제 깡통의 전성시대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오겠네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신차 풀옵션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뭐 가격적인 또 메리트도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상태가 굉장히 아주 좋은 뭐 시승차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소유권 변경이 또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옵션까지 달려가지고 풀옵션에 돈 안 드리고 합리적으로 감가 때문에 구매를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잘 활용하시면 아주 개꿀 빨면 탈 수 있는 그런 인증 중고차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대중보급용 뭐 엔트리 뭐 아반떼라든가 소나타 뭐 이런 자력차 차량들 있잖아, 대중보급용 자동차 이런 거는 굳이 뭐 인증 중고차로 여러분들이 살기가 마음 편하게 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신차로 그냥 깡통으로 사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제 깡통차가 대세인 그런 이제 시대로 이제 점점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뭐 변화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잘 보고 심리적인 중고차 살 때 마음만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조금 비싸더라도 제네시스라든가 현대 인증 중고차를 이용해서 사시면 만족도가 꽤 높으실 것 같네요. 자,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한번 인증 중고차 가득 한번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